하늘이 온통 뿌연 세상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듯이 전국이 황사 비상인데요. 오늘 나오실 때 잊지 말고 황사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일반인도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또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자제가 아니라 외출 금지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말은 황사의 우리말인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지는 현상을 토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흙비라고 하는데요. 꽃이 비처럼 떨어지면 꽃비라고 하듯이 흙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흙비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참고로 북한에서는 모래흙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황사의 옛 이름과 순 우리말 이름이 이렇게 예쁜데 왜 황사가 나쁘다고 할까요? 과거 농경사회였을 때는 황사를 한 해의 풍년을 점쳐주는 이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공업지대 상공에 수많은 유해물질이 우리나라로 날아온다고 해서 이 봄철에 매우 유해한 자연현상의 대표 주작격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배워본 단어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